네, 오늘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오늘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골로새서 우리 3장 17절입니다. 자. 아무쪼록 금년 새해 우리 성부와 성자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3장 17절 우리 지선이요.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또 무엇을 하든지 말해나 일해나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무슨 말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무슨 사업을 하든, 뭐, 이사를 하든, 이사를 가든, 이사를 오든, 천안을 떠나든, 천안으로 들어오든, 내가 무엇을 하든 예수의 이름으로 하래요.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하는 분들은 운전하기 전에, 하나님 아버지, 어디를 갔다가 집으로 올 때까지, 어디를 갔다가 집으로 올 때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예, 성부를 거론했죠? 성령을 거론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아무 사고 없이 아무도 다치지 않게 한 다음에 지금 차 안에 호영이랑 영동 씨랑 천섭이랑 제가 타고 있는데 아무도, 이 중에 아무도 다치지 않게 다시 어디 어디까지 도착할 수 있도록 지켜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성부, 성령, 성자를 거론하면서 꼭 기도하세요. 자, 다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성부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자, 예수님과 하나님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성경은 분명히 구별하겠죠? 예, 인격이 다르다. 자, 같다고 하면 이단이에요. 같다고 하면 이단이고 하나님을 정확히 모르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새해에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감사하는 저희들 되기 원합니다. 자, 감사할 게 있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감사해요. 왜요? 내 근원이니까, 그렇죠? 내 출처가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이에요. 나의 근원이기 때문에, 나라는 영의 근원이 삼위일체 하나님이기 때문에 감사해야 돼, 감사. 예. 자, 우리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7절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보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57절입니다. 우리 자영의 자영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우리가 누구 때문에 이겨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 예수님 때문에 이긴다.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여기서의 이김은 죽을 육체가 영원히 썩지 않을 몸을 입은 그 이김을 말하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 육체를 무너뜨렸죠, 그렇죠? 우리 영혼육을 다 무너뜨렸는데 우리가 십자가를 통과하면서 우리 속사람은 부활에 동참하는 거겠죠? 거듭나는데. 부활이 뭐예요? 거듭나는 거죠? 다시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육체는 죽어야 돼요. 청산돼야 돼요. 언제요? 언제 청산되고 새로운 몸을 입죠? 주인이 모시는 그날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습니다. 그 부활의 몸을 입는 게 이기는 자체다. 자, 우리에게 부활의 몸을 주시는, 그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노니. 자, 새해
우리가 정말 우리 육신까지도 부활에 동참케 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기 원합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0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20절입니다. 네, 신약 315페이지 전후입니다. 315페이지 전후. 우리 자에게 다시 한번요.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범사에 모든 일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래요. 모든 일에 집안에 부도가 났어. 남편 사업이 부도가 났어. 남편 승진이 탈락됐어요. 응? 교통사고가 났어. 아이, 재수없어, 그냥. 믿는 사람도 계속 우환이 생기면 입에서 툭 튀어납니다. 아이, 재수없어. 하나님 뭐 하시는 거야, 정말. 자, 있잖아. 윗대나 윗니대나 윗윈 윗대 있잖아요. 이 조상들이 있잖아요. 윗조상들이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제가 한번 있잖아요. 천주교인이 그, 저한테 기도를 받고, 이분이 예수를 믿기로 했어요. 이 여자 천주교인이 누구냐면, 이분 때문에 식구들과 친인척들이 다 천주교에 빠졌어요. 근데 이분이 나왔어. 주동자가 나오니까 다 나왔어. 다 나왔는데, 이게 이제 거기서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다 나왔는데 여러분들 귀신이 낮을 것 같아요? 남편이 하루는 운전을 하는데 큰 트럭을 운전하는 분인데 주차를 하려고 이제 주차를 하려고 빈 공간에 차를 세우려고 하는데 분명히 비어 있었거든. 분명히 주차 라인에 아무 차가 없었는데 쾅 박은 거예요. 쾅 박고 나니까 차가 뭐라고요? 차가 없었다니까. 근데 사고가 나서 보니까 차가 있네. 이 남편이 귀신으로 충만했던 거예요. 앞을 가린 거야. 앞을 가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왜 가린 것 같아? 자, 아내 말을 듣고서 천주교에 빠졌는데 아내 말을 듣고서 다시 나왔어. 근데 아내가 천주교를 나온 이유가 천안의 나팔수 목사가 천주교에는 구원이 없대. 그래서 나왔어. 여러분 귀신이 가만둘 것 같아요? 오랜 동안 천주교를 다녔는데 가만둘 것 같아? 어떻게 흔들었느냐? 남편이 교통사고를 냈어요. 분명히 없었거든? 꽝! 박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하냐면 여보, 나팔수 목사 그 사람 이상한 사람이야. 그 사람 말대로 천주교를 나온 이후로 지금 집안에 되는 일이 없어. 흔드는 거예요. 자, 또 남편 남동생이 카센터를 하는데 카센터에 불이 났어요. 천주교를 나오고 나서 시동생 불났죠. 남편 교통사고 났지. 이게 작은 일도 아니고 이 큰일이 자꾸 벌어지니까 아, 천주교를 떠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우리가 진리를 쫓지 못하도록 계속 발목을 잡는 거예요. 아, 천주교를 떠났기 때문에 또는 이단교를 떠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졌구나 라고 착각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렇게 교묘해요. 정신 안 차리면 다 망해요. 다 망해. 진짜 다 망해. 자, 우리 5장 우리 20절입니다. 모든 일 가운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 모든 일 살다 보면 있잖아요. 살다 보면 참 안 좋은 일이 계속 벌어질 때 있어요. 그럴 때 정말 우리가 감사할 수 있을 거예요. 감사해야 돼요. 하나님 있잖아요.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이 말씀 있잖아요. 이것도 하나님 명령이에요. 자, 모든 일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항상 성부께 감사. 이렇게 살아야 돼. 안 살면요. 하나님 여러분들 징계합니다. 감사해야 돼. 우리 입에 감사가 달려야 돼. 감사가.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계속 터질지라도 감사할 때 그 문제가 중단돼요. 왜냐하면 감사하지 않는 모든 게 죄예요. 감사하지 않는 건 불신이라고요. 불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게 죄라니까. 이해되죠? 여러분들이 감사하지 못하고 불평하는 게 다 죄다. 그러니까 계속 불평을 쏟아내면서 삶이 뒤틀리니까 또 거꾸로 하나님 원망해. 자기가 잘못해놓고. 이러니 저러니 저러니 이러니 남편이 이러니 누가 이러니 저러니 계속 죄지니까 여러분들 너 누가 달라붙대요? 악령이 달라붙어서 흔드는 거예요. 되는 일이 없지. 그러니까 내가 죄 범해놓고 안 되는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 원망하고 있다니까. 범인은 누구예요? 자기 자신이지 뭐.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2절입니다. 디모데전서 우리 1장 12절입니다. 우리 지선이는 그 옆에 있는 게 선물 보따리예요? 첫날부터 감사가 넘치는. 네. 원래 생일 내일인데. 오늘 선물이 아무것도 없어도 감사할 수 있을까요? 저는 실망 안 해요. 진짜. 그래도, 아, 제가. 아, 그러면 선물 가져가도 돼요? 아, 그럼. 아, 진짜 오늘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야, 아침에 설거지를 하더라고요, 설거지를. 어? 아, 진짜. 성준이가 처음 데려왔을 때는 너무 달라졌어, 그죠? 예, 아직도 주춤거릴 때가 많지만, 힘내요, 알았죠? 예. 네. 목도리도 그 선물 받은 건데? 자, 우리, 거기서부터, 내일이 생일이죠? 네. 양력으로? 네. 아, 예, 예. 진철이도 내 생일. 아, 진철이도. 네, 진철이 생일도 홍보하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케이크가 준비됐습니다. 케이크가 오늘 1월달 죄송합니다. 하도 생일자들이 이렇게 분산돼 있어가지고 그냥 달마다 첫 주에 그 달 그 월에 생일자들을 첫 주에 다 몰아서 케이크를 생일 잔치를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양해를 구합니다. 나는 월말인데 이렇게 불평하지 마시고 네 그냥 첫 주에. 자, 우리 1장 12절이요. 1장 12절 우리 환영원님이요.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에게 내가 한 감사함은 나를 존중되게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니. 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예수님께 내가 감사한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감사한다.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지만 예수님께도 감사하는데 왜냐하면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나에게 직분을 막 영혼을 담당하는 직분을 주셔서 감사하다. 자, 내가 연약한 영혼을 돌볼 수 있는 돈이 있어요. 두 다리가 있어. 설거지할 수 있는 손가락이 있어. 감사하지겠죠? 감사하지. 내가 손이 있어서 발이 있어서 토요일 날 교회 청소할 수 있어요. 감사하지 뭐. 누구를 병문안 갈 수 있는 마음을 주신 거 감사하지. 건강을 주신 거 감사하죠. 우리가 무슨 직분이든 감사하지겠죠? 감사합니다. 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첫 번째 소제목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소제목 하나 되게 하소서, 하나 되게 하소서. 이 교회가 두 쪽, 세 쪽 되면 참 고달픕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3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3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313페이지 전후요. 에베소서 우리 4장 우리 3절입니다.
신약 313페이지 전후입니다. 우리 길선이요, 길선이. 4장 3절입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대요. 하나 되게 하신대요. 자, 성령께서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하나 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하나 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2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자, 우리 빌립보서 우리 2장 2절 신약 319페이지 전후입니다. 319페이지 전후. 우리 지수요, 지수.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으래요. 마음을 같이 하여. 결국 한 마음이죠? 같은 사랑을 가지고. 이게 아가페인데. 한 아가페. 하나님이 주신 사랑, 아가페 사랑이죠? 뜻을 합치래요. 한 마음, 한 사랑, 한 뜻. 그죠? 한 마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아가페 사랑이죠. 우리 한 사랑 그리고 한 뜻을 가지고 살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하나가 돼야 되는데 한 마음으로 하나 되고 아가페 사랑으로 하나 되고 한 뜻을 가지고 하나 되고.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이요.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우리 신약 193페이지 전후입니다. 네, 우리 시영씨요, 시영씨. 믿는 무리가 성도들이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네, 지금 이랬다가는 교회 난리 날 거예요. 이때는 왜 그럴까? 이때는요. 이때는 주님을 본 자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제 내 것을 다 내놓은 거예요. 너무 그러니까 이 당시 성도들의 믿음과 우리는 정말 차이가 많죠. 지금 저 가진 거 다 내놓으라면 아마 교회 떠나는 자들, 믿음 떠나는 자들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 2000년 전에 교회의 어떤 그 뜨거웠던 열정과 지금 교회의 상황을 똑같이 적용하면 안 되겠죠. 자, 어찌됐든 간에 이 당시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대요. 나는 이렇게 하진 않겠지만 우리도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서로 연합하고 격려하고 용서하고 서로 권면하고 때로는 또 따끔하게 또 질책도 하고 그렇게 하나가 돼야 됩니다. 자, 오늘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소제목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소제목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소서.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소제목, 세 번째 지혜를 가져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지혜를 가져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에베소서 우리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15절입니다. 에베소서 우리 5장 15절입니다. 그래요. 새해에는 정말 세월을 아껴야 될 것 같아요. 세월을 아껴야 된다. 우리가 제가 늘 얘기하지만 우리 식구들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을 자가 있어. 하나님 아니겠죠? 하나님 아실 수 있겠죠? 승민 엄마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어요. 제가 먼저. 이 가운데 제가 먼저 죽을 수도 있다. 네, 우리 재웅 씨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예.
우리 환희가 먼저 죽을 수도 있고, 이 가운데 뭐 진짜 누가 먼저 죽을지 몰라. 그런데 그날은 옵니다. 그쵸? 그날은 반드시 온다. 그가 암으로 죽든 교통사고로 죽든 자연사하든 분명히 그날 올 겁니다. 근데 나의 순서대로 가지 않을 수 있어요. 그죠? 이 가운데 가장 먼저 죽을 자가 나이가 많아서 죽는 경우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 얘는 모르는 거예요. 세월을 아껴야 돼. 만약에 있잖아요. 우리가 50대건 60대건 70대건 10대건 20대건 30대건 세월을 아끼면서 살았다. 그 사람은 진짜 주님 앞에 보석일 거예요. 보석. 이 망하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어떻게 살아요? 세월을 아끼지 않아요. 대충 살아요. 대충. 대충 그냥 뭐 영혼이고 뭐고 간에 그냥 대충 그냥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교제하고 네, 대충 신앙들은 하나님께서 대충 지옥 보낼 거다. 대충 네, 그냥 대충 쓸어가지고 그냥 네. 자 우리 5장 15절에서 우리 16절이요. 근데 우리 현희 아버님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자기 주위에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지혜 있는 자같이 말고 내가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를 가져서 지혜를 가지고 세월을 아끼래요.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를. 지혜를 가져야 돼. 지혜를. 지혜를 가져야 돼. 성령의 지혜, 말씀의 지혜를 가져야 돼. 그래야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세월을 덧없이 살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지혜를 가져야 된다. 그래서 세월을 아껴야 된다. 골로새서 우리 4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5절입니다. 자, 지혜를 가져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세 번째 소제목입니다. 골로새서 우리 4장 5절 6절이요. 신약 328페이지 전후입니다. 328페이지 전후요. 네, 우리 영농씨요, 영농씨. 골로새서 우리 4장 5절 6절이요. 4장 5절 6절 외인을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은 누구예요? 외인은요? 교회 밖에 불신자들이죠.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지혜를 가지고 대하여. 지혜를 가지고. 자, 오늘도 1시 예배를 드리면 좋은데 불신자가 2시에 온대요. 아, 됐어요. 아유, 수철 씨. 뭐 지금 장난합니까? 예배 받으신데 어? 천안이가 2시 와요? 왜 그러는 거죠 정말?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된다. 그렇게 설렁설렁 예배 드리니까 쉽게 포기하게 되면 그건 세월을 아끼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영혼을 더 섬기고 그에게 더 선대함으로 인해서 그가 교회로 나오게 하는 게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우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이 땅에 교회가 인내가 없어요. 인내가. 우리는 인내를 가져야 돼요. 인내가 없으면 세월을 아낄 수도 없어. 누군가가 교회로 다가올 때 우리는 인내해야 그 영혼이 주님께로 나오는 발걸음의 속도를 더 빠르게, 한마디로 세월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자, 아무튼. 자. 우리 4장 우리 5절 6절 우리 외인을 향하여서는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네, 믿지 않는 자들 향해서 우리가 지혜를 가져서 예, 성령이 주시는 지혜로 때로는 인내하고 때로는 참아주고
때로는 또 있잖아요. 때로는 또 툭 던질 필요도 있어요. 그러나 그 말을 할 때까지는 인내를 해야 돼요. 시간이 좀 지나야 돼요. 좀 따끔한 말을 하기 전에 세월이 필요해요. 세월이. 안 그러면요. 잠깐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데 좀 쓴소리를 툭 던져버리는 수많은 불신자들은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내가 필요하다. 자, 오늘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새해에는 이런 우리가 되게 하소서. 소제목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께 감사하게 하소서. 소제목 두 번째, 하나 되게 하소서. 소제목 세 번째, 지혜를 가져 세월을 아끼게 하소서. 소제목 네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소서. 골로새서 우리 1장 9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뜻을, 뜻은 바람이죠? 소원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 내 뜻대로 살다가는 귀신 쫓아내고 병 고쳐도 소용없어요. 내 뜻대로 살다가는 내노라는 선교사인데도 소용없어요. 내 뜻대로 살다가는 우리 교회의 수석 장로, 수석 부목사님이라도 소용없어요. 설교를 기가 막히게도 소용없어. 뭐 돈을 많이 쓰고 뭐 청년부 회장, 청년부 부장님인데 청년들 엄청 막 먹이고 막 생일 때마다 선물도 많이 하지만 소용없어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고 행해야 됩니다. 우리 1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1장 9절에서 10절. 우리 지수 어머니요. 자,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골로새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골로새 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모든 골로새 교회 성도들아 너희가 모든 신령한 지혜와 또 지혜가 나오죠. 성령의 지혜고 말씀의 지혜입니다. 우리가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정광호 목사님이 가짜인지 장경도 목사님이 나름 그래도 순수했는데 변질돼 가는지 온전해 가는지 분별을 못해. 분별을 그것도 저는 완전히 정지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간에 회개하면 돌이킬 기회는 있어요. 그런데 사울은 무슨 악질인지 모르겠지만 사울에게는 회개할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너무 악질이면 안 돼. 그냥 누굴 죽이려고요. 그냥 누구를 용서 못해가지고 그냥 막 물어뜯고 막 응? 이간질하고 막 죽도록 제가 말하는 건요. 죽도록 이게 죽도록 그냥. 그러면 안 돼. 우리 용서해야 됩니다. 용서 못하면 그 나라 못 가요. 왜냐하면 1만 달란트의 비유가 바로 그거예요. 1만 달란트, 여러분들, 1만 달란트의 빚을 청산해 준 게 뭐예요?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1만 달란트의 빚은요, 1만 달란트라는 돈은 지금으로 따지면요, 개인에게 있잖아요. 일반 개인에게 엄청난 돈이에요. 엄청난 돈. 조단위에요, 조. 그럼 2000년 전에 조단위의 돈을 용서한다는 건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아들의 생명으로 용서를 했는데 같은 동반에 그 작은 품삯을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그냥 어떻게 해요? 감옥에 넣는 거예요. 그 감옥은 어디예요? 지옥이죠. 영적으로 말하면 지옥인 거예요. 어마어마한 용서를 해줬는데 자기는 짜잔한 죄를 용서 못하는 거예요. 결국 우리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엄청난 은혜를 입었는데 시어머니, 남편, 아내, 자식, 부모님, 동업자, 날
나 이용해 먹은 동업자? 동창? 용서 못해요? 그 나라 절대 못 갑니다. 그 나라 절대 못 가. 제가 이렇게 수도 없이 얘기하는데도 계속 일 가는 분이 있어요. 제가 이제 말을 못해요. 근데 제가 어떤 분한테는요, 성도님 이대로 살면 지옥 갑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상담사랑 똑같아요. 답을 들어도 저를 부정해요. 참 안타깝죠. 자, 아무쪼록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그러니까 성령의 지혜를 따라가더라도 성령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세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따르는데, 성령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게 하소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자, 우리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4장 1절 2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우리 신약 380페이지 전후입니다. 380페이지 전후, 우리 380페이지 전후요. 우리 380페이지 전후요. 우리 천섭이 어머니 기도 읽어주세요. 우리 천섭이 어머니, 우리 베드로전서 4장 1절 2절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리스도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자, 우리도 고난을 받으라는 얘기예요.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으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쫓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쫓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기 하려 합니다. 자, 우리 성도들이 있잖아요. 성도들이 주님을 만나고 나서 우리 육신의 남은 때를 내 뜻이 아니라 세상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야 된다. 그럼 그게 어떤 거예요? 3절에 나와요. 3절에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살지 않는 게 뭐냐? 너희가 음란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죠? 음란, 정욕, 술 취함. 써 있는데도 그냥 계속 술 먹는 사람이 있어. 밤마다. 낮이고 밤이고 그냥. 술은 귀신의 역사라 해도 먹어 그냥 계속. 결국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방탕과 이 방탕은 주색에 빠져서 행실이 더러운 걸 말해요.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게 3절이다. 그럼 이것들을 버리고 이것들을 배척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사는 게 성도의 본분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작은 교회 또 우리 작은 저희들 그 거룩한 보배로운 피로 살려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시민권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에게 다 주셨는데 우리는 출세하게 해달라, 승진하게 해달라, 좋은 데 가게 해달라, 더 돈 달라고 아우성입니다. 다 주셨는데 거꾸로 우리는 다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것을 더 요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에는 이미 주신 것, 그 십자가 은혜로 주신 모든 것들을 감사하고
또 감사하며 그 십자가 은혜에 주목하며 한 해를 감사로 채우기 원합니다. 오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예물에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